안녕하세요. 도서출판 민홀릭입니다. 민홀릭 도서 디지털 패션 디자인 교재를 참고하여 GTQ 포토샵 자격증 시험에 관련된 꿀팁을 안내드립니다. 포토샵 유형사는 35점 100점으로 작업시간은 약 35분 동안 작업합니다. 메모장에 미리 작성해둔 파일명을 복사합니다. 메뉴바에서 파일 뉴 새로 만들기 클릭, Q. 복사한 파일명을 붙여넣기 합니다. 파일 사이즈는 600픽셀, 400픽셀로 입력합니다. 레솔루션 해상도는 72픽셀로 설정합니다. 컬러 모드는 RGB 컬러 8비트를 선택 후 크리에이트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메뉴바에서 파일, 세이브 앱스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 후 세이브 온 유어 컴퓨터를 클릭합니다. 저장 위치는 내 PC, 문서, GTQ 폴더를 클릭 후 포토샵 PSD 파일로 저장합니다. 시험에 필요한 이미지를 열기 위해 메뉴바에서 파일 오픈 열기를 클릭합니다. 이미지 파일 위치는 내 PC, 문서, GTQ, 이미지 폴더를 더블 클릭하여 사용할 이미지를 선택 후 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파일과 이미지를 작업하기 편한 위치로 맞춰주고 시험 조건에 맞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배경, 백그라운드의 조건에 맞는 컬러를 적용합니다. 유형사문 페인트 통툴로 유형사는 그라디언트 툴을 사용하여 배경 백그라운드를 적용합니다. 패턴을 정의하기 위해 New 새로 만들기를 합니다. 조건에 맞는 파일명을 입력합니다. 파일 사이즈는 50픽셀, 50픽셀로 입력합니다. 레솔루션 해상도는 72픽셀로 설정합니다. 컬러 모드는 RGB 컬러 8비트를 선택 후 크리에이트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캔버스 사이즈가 작으므로 확대하여 작업합니다. 조건에 맞는 패턴 모양을 선택하여 배치하고 컬러를 변경합니다.
레이어를 복제하기 위해 레이어 패널에서 뉴레이어 아이콘에 드래그합니다. 메뉴바에서 에디트 편집, 디파인 패턴, 패턴 정의를 클릭합니다. 팝업 창이 나오면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1급 12번 이미지를 드래그하여 가져온 후 조건에 맞는 블렌드 모드를 적용합니다. 1급 13번 이미지를 드래그하여 가져온 후 조건에 맞는 필터 효과를 적용하고 Add Layer Mask 기능을 적용합니다. 에드레이어 마스크 기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디지털 패션 디자인 교재 파트 3, 챕터 7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급 14번 이미지를 드래그하여 가져온 후 조건에 맞는 컬러 보정을 합니다. 컬러 보정은 단축키 컨트롤 U를 클릭 후 조건에 맞는 컬러 계열로 적용합니다. 1급 15번 이미지를 드래그하여 가져온 후 조건에 맞는 블렌드 모드를 적용합니다.
1급 16번 이미지를 드래그하여 가져온 후 조건에 맞는 필터 효과를 적용합니다. 조건이 적용된 레이어를 복제하고 레이아웃을 맞춰줍니다. 같은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 Alt키를 누르고 복제합니다. 1급 17번 이미지를 드래그하여 가져온 후 조건에 맞는 크기 조절과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조건에 따라 문자 효과를 적용합니다. 최근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기능이 빈도수가 높으니 꼭 연습하기 바랍니다. 최근 문자 효과에서 텍스트 뒤틀기, 워프 텍스트 적용이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모양 툴 모양을 찾아 배치 후 조건에 맞는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패턴 적용 기능, 패턴 정의, 패턴 출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디지털 패션 디자인 교재 188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펜툴, 프리폼 펜툴에 대한 기능은 GTQ 포토샵 유형일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건에 따라 레이어 스타일 효과를 적용합니다.
스위치를 적용하기 전 레이어 패널에서 New Layer 아이콘을 클릭 후 패턴을 적용합니다. 메뉴바에서 Edit 편집 필치를 클릭합니다. 7팝업 창이 나오면 컨텐츠 내용에서 패턴을 클릭합니다. 적용할 패턴을 선택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패턴을 적용할 영역을 선택합니다. 패턴 적용할 영역 외에 영역은 삭제합니다. 모든 조건을 작업한 후에는 출력 형태와 같이 레이아웃을 잘 배치합니다.
지역 명상에서는 GTQ 이미지 사이즈입니다.